어쨌든 이렇게 많은 라면이 언급됐는데 라면에 3대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에서 어떤 브랜드가 가장 으뜸인지 3자 토론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나단 씨 먼저 한번 네네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라면의 최초 원조가 삼양라면이고 모든 라면의 뿌리, 모든 라면의 형, 맛형인 거예요. 틀인 거예요. 오뚜기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라면을 만들다가. 음흠. 하지만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 음흠. 그런 라면이다. 저는 예. 매출로 보여준다. 신라면 전체 매출 1위 보유. 네, 나가사키 짬뽕라면이 삼양에서 만들었네요. 친일쪽으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저희가? 된장라면을 만들었는데 나가사키를 만든다? 많이 심각하네. 잠깐만, 그러면 열라면 같은 경우는요? 열라면하고 진라면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다 생각합니다. 네. 진라면보단 근데 신라면이다. 본인 오복 먹는다 그랬죠? 네네. 근데 왜 오뚜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삼양 좋아하죠? 네. 양기만 3개 지금 강조하니까 음과 양의 조화를 전혀 못 지키고 있네요. 그럼 남성 우월주의자네요 본인이. 본인은 진순이에요? 매운맛 괜히 조선합니다. 매운맛으로 네. 기억되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만큼 이 오뚜기가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진순이라고 밝히니까요 친구가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토론은 그렇게 하는 게 그 토론은 그렇게 하는 게 막 우기는 토론이 대세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단 삼양은 여기서 빠진 것 같아요 또. 아 잠깐만요. 아 반박 있나요? 빼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반박해 주세요. 삼양이